이번 주말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프로배구 V리그 올스타전이 열리는데요. 대전시 체육진흥과 홍성박 과장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말 대전에서 처음으로 프로배구 올스타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대전에서 올스타전이 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올해 우리 대전시는 시 승격 70주년, 그 다음에 광역시로 승격된 지 4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이러한 해를 맞아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대전 방문의 해를 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는 20일 일요일이죠. 14시 충무체육관에서 도드람 2018, 2019 V리그 올스타전이 개최되는데요. 배구 팬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V리그 올스타전은 크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프로배구 올스타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겨울철 보고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는 게 있고요. 둘째로 대전 방문의 해를 온 국민에게 알리는 좋은 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전 방문의 해에 개최하게 된 프로배구 올스타전이라 더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도드람사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드람사에서 지역민과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2천여만 원 상당의 육가공 제품을 기부하는 그러한 그 훈훈한 모습으로 대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올스타전은 남녀 배구 스타들이 K스타와 V스타로 나누어서 3세트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1세트는 여자 경기, 그 다음에 1세트는 혼성 경기, 또 3세트는 남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특히 올스타전은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올스타 팬투표 1위 선수들이 선물과 기념품을 나눠드리고요. 배구장 코트 바닥 그 전면을 스크린으로 구현을 해서 초형 미디어 사파들을 연출합니다. 팬들의 흥미를 한껏 그 고조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 축하 공연으로 남성 혼성그룹 카드락과 그 걸그룹 그 베리굿 이런 분들이 그 출연을 해서 멋진 공연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 외 선수들이 그 장기자랑 코너인 그 댄스 타임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요. 경기 후에는 올스타 선수와의 그 팬 사인회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V리그 올스타전은 시민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코너도 마련돼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올스타전은 팬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특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SNS 이벤트를 통해서 선정된 다양한 팬들의 소원을 올스타 선수가 직접 들어주는 팬과의 스킨십 이벤트가 있고요. 올스타 선수들이 일일이 진행 역할을 하는 깜짝 이벤트도 있습니다. 팬 모두가 하나로 집결되어 응원할 수 있는 시그널 음원을 제작해서 다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재미난 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추운 겨울 그 움츠리지 마시고 추위를 박차고 나오셔서 직관과 열띤 응원에 동참하시는 것도 겨울을 이겨내는 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밖에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우리 시는 대전 관광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국내외 여행객들이 지속적으로 대전을 방문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을 대전 방문의 해로 정하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소개됐던 그 대전 시티 투어라든가 이런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완성도를 더 높
좁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와는 또그 별도로 대전병문의 해그 3년간 지속을 하면서 대전 관광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갈 건데요. 세계적인 그 거장 그고 이영로 화백 선생의 그 생애 작품이라든가 근대 문화유산 또한 그 과학 등 대전 하면 떠오르는 그 대표 콘텐츠들을 새롭게 개발해서 여행 상품화해 나갈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 일부에서 대전이 그 재미가 없는 도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대전을 더욱 재미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숙박 시설을 포함한 그 워터파크 조성 등그 본문산 관광 단지를 거점하는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대덕 특구의 연구 시설을 돌아보고 체험을 하면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여행 패키지를 뭐 개발하는 것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확충해 나갈 겁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시 체육진흥과 홍성박 과장과 대화 나눠봤습니다.